저 여성인가? 일로와 이 자식아! 넌다 봤어 이제 발자국 다 보였어 이제?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아뭐 이거 보통 게임 같으면 원래 좀 도망가는 모습 좀 보여주잖아. 뭐야? 뭐 생겼다. 지혜 겨루기 하자. 좋아. 지혜 겨루기. 자, 잠깐. 멍청이. 안 한다고 그랬더니 멍청이래. 아 진짜 세이브하고 하려고 그랬어. 너 진짜 나를 멍청이라고. 지혜 겨루기 하자. 야. 뭐야? 마음껏 들어와. 누군가가 케이크를 먹었어. 거짓말쟁이 누구게? 아하, 거짓말쟁이 게임. 좋았어. 내 주특기지. 바로 논리 배틀. 나 히로코. 난안 먹었어. 나 토시오. 히로코가 먹었어. 나 요시에 두 사람이 먹었어. 아, 두 사람이 먹었구나. 나 아케미 켄지가 먹었어. 아, 이 자식들이 장난하나 지금? 나 켄지 내가 먹었어. 니가 너로 하자 그냥. 나 사토루 아케미가 먹었어. 아, 왜또 이름으로 했어? 또 짜증나게 A, B, C, D로 하지. 히로코는 안 먹었댔어. 그러면 토시오는 히로코가 먹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토시오 말이 진실이라면 히로코는 거짓말쟁인데 요시에는 두 사람이 먹었다고 그랬죠. 아케미는 켄지가 먹었다고 그랬고 켄지는 자기가 먹었다고 그랬어. 뭐야 이게 도대체 이거 깰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드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야 이게 사토루는 아케미가 먹었다고 그랬고 아케미는 켄지가 먹었다고 그랬고 켄지는 내가 먹었다고 그랬어. 이게 무슨 논리야 이게? 아 이게 뭐 맞출 수 있는 거야? 쉬운데 귀찮은 문제라고? 찍자. 우리에게 세이브가 있으니까 우리가 저런 걸로 고민을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켄지가 먹었어. 정답은 켄지가 먹었어. 안 됐네, 틀렸어. 예. 지나가. 정답은 토시오가 먹었어. 정답. 똑똑하네, 너. 지나가게 해줄게. 오, 이거 무섭다, 이거. 좋은 거 알려줄게. 위로 못 가게 하는 녀석. 이 앞에 있어. 아, 어쩐지 그래서 위로 못 갔구나, 계속. 스스로 찾아봐. 소리 무섭다, 이거. 약간 긴장해야겠는데? 쉽지 않아. 근데 어째서 토시오인가요? 이것이 바로 집단지성의 힘이죠. 우리 4,600명이 하나의 집단지성으로 모여져서 이 6가지 선지 중에서 한 명을 찍는다면 답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는 4,600명이고 선지는 6개니까. 이게 바로 집단지성의 힘입니다. 이래서 네이버 지식인이 성공했던 거지. 조심하자. 누가 있는 건가요? 누구? 나는 키리시마 옥졸입니다. 지금 매우 화장실이 급한 사나이기도 합니다. 어머, 옥졸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코예요. 네가 계단을 못 지나가게 하는 사람인가? 맞아요. 의외로 빠르게 납득했어. 미안하지만 지나가게 해주지 않겠나? 그래요. 그럼 물건을 좀 찾아주세요. 리본을 잃어버려서 곤란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찾으러 가기도 귀찮고. 찾아주면 지나가게 해줄게요. 어쩔 수 없군. 똥 싸고 있는 여자에게 리본을 스스로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매너가 아니지. 찾아주도록 할까? 인연인 것 같습니다. 리본이 있을 만한 곳은 어느 쪽이지?
여기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야, 요거 이걸 왜 열리게 만들어놔가지고 사람을 좀 빡치게 만들어. 저거 이게 훅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저거. 한 번씩 꼭 열어보게 만드네 저거. 나도 모르게 강박관념이 생겨가지고. 저기를 안 열어보면 뭔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 열어봤다가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다 돌아보면서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인공 군인이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세이브. 어디 보자. 아, 문 좀 열어놨으면 좋겠네 진짜. 중국처럼 중국 화장실 이렇게 공개된 곳에 있다고 하던데. 한국 007인 것 같습니다. 지옥의 쫄병인 것 같아요. 뭔가 귀신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아, 해골한테 물어볼까? 맞아, 해골증. 해골증이 답을 알고 있어. 하지만 이곳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보고 가야죠. 해골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있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해골한테 가자. 네, 지금 초반이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귀신은 코빼기도 안 비쳤으니까. 뭔가 곤란한 일이 있으신가요? 리본을 보지 못했나?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보건실에는 수직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물어보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알았다. 아, 보건실. 그렇지, 힌트가 왔어. 보건실로 가자. 왜 코가 막혔죠? 해골이니까. 붓바라붓바 붓바빠. 이촌 앞바다의 사이다가 떠서도 곱부가 없으면 무바십이다. 여깄다. 오, 먼지군인데? 흔킥! 이 녀석인가? 리본에 대해선 모르나? 흔킥! 먹을 것? 가지고 있진 않다만. 끼우! 알았어 알았어, 가지고 오면 되겠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매우 간단한 게임이야. 3층에 올라가기 위해선 3층을 가로막고 있는 귀신한테 리본을 갖다줘야 되고, 리본을 찾기 위해선 1층에 있는 보건실에 있는 먼지 괴물한테 먹을 걸 갖다줘야 되고, 이 먹을 걸 찾기 위해선 다시 해골한테 물어보러 가야 되지. 스톱님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삥삥이 돌리기 수법이야. 쭈꾸루 게임기에 스스로 볼륨을 10분은 늘릴 수 있다는 삥삥이 돌리기 수법. 먹을 건 어디 있는지 또 물어봐야겠어. 안타깝게도 여기는 백유입니다. 입에 댈 만한 건 없습니다. 아쉽네요. 아, 먹을 건 없다는데? 큰일이네. 낭여고루님 300개 고맙습니다. 팬클럽 감사드려요. 낭여고루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낭여고루님. 300개 고마워요. 에레메이님 고맙습니다. 아,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렇지. 아, 화장실에 피! 뒤지고 있는 건가? 아무것도 없군. 아, 뒤졌어 친구들 몸을.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배고프면 돌아가서 먹어. 그래, 갔다 오면 되잖아 집에. 갔다 오면 안 되나? 아까 그 화장실에 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니야. 아, 조리실. 그렇지, 조리실이 있었지. 조리실은 새벽님 고맙습니다. 새벽님 100개 고맙습니다. 팬클럽 감사드려요 새벽님. 고맙습니다. 땡큐. 저기 한번 가보자. 가정실습실. 네, 새벽님 고맙습니다. 낭여고루님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땡큐. LMA님, 디스패치님 고맙습니다. 여기에 먹을 게 있겠죠. 가정실습실이니까. 여기 맞나? 동료들은 왜 같이 온 건가요? 글쎄요, 저도 알고 싶네요. 아, 먹을 건 어디 있는 거 도대체. 아, 나갔다 올까? 아, 나갔다 오란 얘기인가 진짜?
있습니다. 아, 맞다! 밴드는 왜 뽑았나요? 아, 그렇지! 반창고 아까 왜 뽑았지? 작은 상처라면 걱정 없어. 아, 회복할 수 있네. 에너지만 달아주면 돼, 이젠. 회복은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에너지만 달아주면 되죠? 빨리 에너지 달고 싶다. 열쇠는 아까 썼어요, 이미. 의외로 집에 갈 수 있어. 놀랍다. 이런 공포게임은 처음이야. 보통은 문을 틀어 막는데. 낭녀고로님 3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해 낭녀고로님. 고마워 땡큐요. 낭녀고로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뭐 도와줄까? 미안한데 뭔가 먹을만한 것 가진 게 없을까? 먹을 것. 흠. 잠시만 기다려. 사과 정도는 있는데 이걸로 괜찮겠어? 사과를 손에 넣었다! 그래 괜찮아. 고마워 사이끼. 다행이군. 그럼 조심히 다녀와. 고마워 사이끼. 넌 정말 좋은 사이끼야. 좋은 사이끼. 무슨 일이지? 아, 아닙니다 장군님. 고마워 좋은 사이끼. 뭐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가볼까? 북한인가요? 아니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 군복도 저런 뜻인 것 같은데? 약간 일본 군복. 일본도 약간 애들이 이제 약간 좀 군복 패티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보면 이제 뭔가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교복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러는 것 같던데. 어감이 좀 그랬네요. 미안합니다. 아 여기 있다. 자 친구. 자 가져왔어. 뀨! 어? 리본을 손에 넣었다. 아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었구나. 역시 너였구만. 이제 물건을 찾았군. 돌려주러 갈까? 오! 자포. 오 자폭했나? 괜찮은 건가? 리본 돌려주러 가볼까요? 걔가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나? 여자 화장실이었나? 아니야 저쪽 새로 갔던 곳에. 이거 공포게임 맞나요? 어 그렇죠 공포게임 맞아요. 아까 좀 무서웠었어. 낭녀고로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낭녀고로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낭녀고로님. 이쪽인가? 아 여기 있다. 오! 인형이야? 미운 세인인 것 같고요. 네가 찾던 물건이야. 리본 돌려주었다. 어머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친절하시군요. 담요로 위로 가는 길 열어드릴게요. 됐다. 그럼 이만. 잠깐! 밝은 머리카락의 망자를 보지 못했나? 아 그 사람 봤어요. 위로 갔죠. 지나가게 해준 건가? 그런 타입은 좀 거북하거든요. 전 솔직한 아이가 좋아요. 그럼 부디 열심히 하세요. 오호 가자. 그럼 위층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가 3층인가? 공작실 여긴가 보다. 잠겨있다. 이쪽은? 어딨나? 아 또 교실로 가다 또 해. 결국은 3층 올라와서 또 교실로 가다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있다! 반짝반짝 데스야.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정말? 있잖아. 무슨 일 있으면 다 말해줘. 나 친구잖아. 고마워. 왠지 믿음 안 가는 목소리지만. 괜찮아. 그러니까 혼자 두지 말아줘. 부서진 금속 장식을 손에 넣었다. 누군가의 이 금속 장식이 목걸이 같은 건가 보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금 사념이 묻혀 있는 거죠.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딱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은 여자의 목걸이 같습니다. 목걸이 혹은 벨트일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뭔가 중년의 남자와 해서는 안 될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까 전에 여기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승리인 것 같습니다. 프리비어슬리 할 것도 없어요. 여기 폐교에 귀신 찾으러 왔어. 근데 계속 찾고 있는 중이죠. 끝이야. 잠겨있다. 뭔가 스토리적으로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 찾는 중이에요. 공작실. 잠겨있어, 공작실이. 열쇠가 어디 있을 텐데? 이쪽에도 한번 가볼까? 아, 화장실은 이렇게 또 리얼하게 양쪽 다 만들어놨어. 또 이게 누가 지금 화장실 못 가서 지금 소변 못 써서 뱉어져 죽은 사람 있나 지금. 너무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놨어. 네. 어서오세요. 아, 저거 또 열어봐야 되고. 이쪽으로. 어, 왔다! 야! 이놈의 집에! 야! 여기 있었나? 망자, 넌 죽었어. 이제 와서 도망쳐도 소용없잖아. 망자라고 부르지 마! 내 이름은 미카야! 그래, 마키. 네 인생은 끝났어. 언제까지고 헤매이지 마라. 어떻게 알았지? 미카라고 했는데 내 이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 왜 쫓아오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널 저승으로 보내는 것이 내 역할이야. 당신은 후회한 적 있어? 어? 난 계속 그랬어. 저또 계속 뭐가 안 좋았던 건지 뭐가 잘못했던 건지 아무도 날 봐주지 않아. 아니 도망쳤나? 하, 골치 아프게 됐군. 네가 훔쳤지? 나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내 노트 돌려줘. 도둑년 거짓말쟁이 우서스키. 내가 아니야. 너무하지. 나 돌려달라고. 거짓말 하더구도 아무렇지도 않나 보네. 아, 참 대박.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하지만 내가 이상한 건가? 부서진 금속 장식을 쓰는 나왔다. 저 여자의 사념들. 그게 이제 이 여기에 다 갇혀 있는 거군요. 오. 저 여자가 아무래도 친구들한테 뭔가 왕따를 당한 느낌이죠? 그리고 뭔가 오해를 좀 받았던 것 같고 스스로도 죄책감을 받을 일들을 뭔가 하긴 했나 본데? 뭐야? 나왔다 드디어! 혼자 말하기 제일 무서운 거죠. 갑자기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라더라도 길을 걷다가 갑자기 혼자 말하기 시작하고 옆 사람이 들리도록 혼자 말하기 시작하면 무서워지죠? 나왔어. 대박. 저런 거 완전 나 무서워하는데? 혼자 말하기 스킬. 떨어뜨렸어. 열쇠인가? 열쇠를 손에 넣었다.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닫혀있던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아. 왠지 이 열쇠 안 봐도 공작실 열쇠라는 게 보여. 느껴졌어. 열 수 있어, 공작실. 아니었다. 이 열쇠는 그럼 어디 거지? 여기다! 여기 열쇠야! 아니었다. 아니네? 아참, 왜 아니지? 아! 가정실습실 열쇠구나. 아, 저기 써져있네. 교장실이라고 써져있고. 교장실은 아까 전에 들어갔던 곳인가? 가정실습실을 열었으니까 교장실을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교장실이구나. 교장실이 없어! 이럴 수가. 이 학교에 교장실이 없는데 어떻게. 아, 저기 있구나. 교무실 뒤쪽에. 아, 교무실 뒤쪽에 교장실이 있죠. 아, 저기 써져 있구나. 네, 1층에 있네. 아니었다. 너무 조그맣게 써져 있어가지고 교무실 뒤쪽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아, 드디어 갔나 보다 얘네들. 아, 드디어 쓰레기들이 갔네. 쓰레기 수거차가 지나갔나? 잠금을 풀었다. 역대 교장들 사진을 저렇게 올려놓으면 되게 무섭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우리 작은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신데. 물어봐야겠네. 시끄러워. 멍청한 개집애.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적당히 하라고 멍청아. 키워주면 뭐해? 대체 누굴 닮은 건지. 아, 왜 태어나버린 걸까? 난 실패적이야. 뭐지? 깜짝이야. 뭐야? 왜, 너 왜 나가? 그냥, 야! 박, 야! 왜 그냥 나가는 건데? 방금 그건. 누구였지?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하라하란가? 키리시만가? 쭈꾸하만가? 하리모토인가? 잠겨있다. 하하! 키리시마! 왜 그랬던? 왜라니? 갑자기 시비 걸어온 건 너잖아! 내가 왜? 시침이 되지 말라고! 그건 내가 묻고 싶거든! 모르겠는데? 난 일하고 있었을 뿐이야. 잠이 덜 깬 건가? 에? 뭐야? 나 분명 제정신인데 누가 봐도 제정신이야! 하지만 키리시마는 거짓말을 안 하지. 바보같이 정직하니까 말이야. 그럼 그건 뭐지? 재밌는 일이 일어난 건가? 아까부터 무슨 개소리야? 잠깐 찾아보고 올게! 미친놈. 정신 나간 놈이야. 상급 쓰레기지. 재활용이 안 돼. 폐기물 수준이야. 그렇다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또 길을 잃었어. 주인공이 인민군인가요? 아니에요. 네. 여기 있다. 하라하라! 하리하라! 하라하린가? 뭐 어찌됐든. 야, 이 미친놈아! 어딨어? 어디 갔지? 위층으로 올라갔나? 아, 또 이러면 또 교실을 또 돌아봐야 되잖아. 아, 또 이거 왜 교실을 돌아보게 만들어. 아, 좀 어디 갔는지 좀 종적을 좀 남겨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스포하지 마세요. 쫓겨납니다. 여기 있다. 찾았어. 없어! 키리시마가 없어, 키리시마! 나 여기 있잖아, 멍청아. 없다고, 키리시마! 나 있는데? 없다고! 있는, 뭐냐? 뭐지? 날 못 보는 건가? 뭐냐, 저거? 저놈이 워낙 미친놈이어서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건지도 몰라요. 맛이 가서. 오! 뚫렸어! 뭐지 이건? 상당히 깊은 구멍이야. 이러면 들어가 봐야지. 어쩔 수 없이. 음악 만들기 싫었나? 음악이 없어. 보통은 이런 길로 들어오면 약간 음악이 나올 법도 한데. 어서오세요. 세이브 했는데. 날 사칭하는 게 넌가? 가짜 키리시마. 역시 겉모습은 나와 같아. 뭐하는 놈이야? 누가 봐도 달랐다. 이름을 댈 생각은 없는 건가? 그렇다면 힘으로 알아낼 뿐! 헬차! 일도 양단! 뭐지? 느낌이 없어! 아니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아이차! 지금은 일단 물러나자! 아이차! 다행이야. 뭐지 여긴? 너도 붙잡힌 거니? 안 됐구나. 여긴 그 녀석의 세계. 나도 붙잡혔거든. 너 옥졸이야? 그래. 너 강아지? 그렇지? 실력에 자신이 있는 편이지? 보통은 1대1이라면 문제 없어. 아까 누군가 패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패배자의 소리가 들렸었거든. 우리들이 아는 정보를 알려줄게. 그 녀석을 어떻게든 해줘. 우리는 그 녀석에게 이길 수가 없어. 좋아. 어찌됐든 결국에는 그 녀석을 처리할 테니까. 이 상황이 길어져도 곤란하고 말이지. 레벨업하면 무조건 내가 다 이겨. 아깐 좀 봐줘서 그래. 부탁해. 다른 녀석들에게도 전해둘게. 걱정하지 마. 레벨업만 하면 문제없어. 아, 에너지 달았다. 나이스. 드디어 그 아이템을 쓸 때가 왔구만. 원래 459까지 차이는 최대 에너지가 409로 떨어져 있어. 이럴 때 쓰라고 쓴 63개나 얻어둔 반창고다. 그렇지. 아하! 단번에 차버렸군. 이걸 만약에 아까 갖고 오지 않았다면 무척 당황스러웠었겠지.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닝요고르님 3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닝요고르님 고마워. 땡큐. 세이브자. 잘 갖고 왔죠? 감사합니다. 닝요고르님 고마워. 땡큐.
뭐지? 어? 뭐가 달라? 아까랑은 전혀 다르죠? 일단 문을 여는 느낌이 달라요. 뭔가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빠꾸? 그죠? 빠꾸야. 지금 빠꾸야 지금. 거울에 생긴 거지. 모든 게 다 반전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닝여고르인 것 같습니다. 어? 거울이 있다. 거울? 이런 건 없었을 텐데. 본다. 잘 닦여 있어. 만져볼까? 어? 뭐야? 어? 이러면 곤란한데? 자, 여기서 내보내주실까? 으차! 어? 이제 와서 발버둥인 건가? 으차! 하이! 뒷전 밑으로 기류!